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를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공주. 사위나라 바사닉 왕에게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둘도 없는 못난이였어요. 에휴, 어찌 그리도 못생겼을까. 이건 우리 왕실의 수치다. 왕은 공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불평을 하더니 기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사라 공주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나이 어린 바사라 공주는 구석진 집에서 유모와 단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바사라 공주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못난이었지요. 바사닉 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공주를 시집 보내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구나. 밤낮 없이 고민하던 왕은 한 신하를 불러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공주의 신랑감을 찾아오라. 단, 살림은 어려워도 상관없지만 좋은 집안의 젊은이여야 한다. 신하는 온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난하지만 좋은 집안의 젊은이를 찾았어요.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야 하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날 데려간다는 것입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그것은 대왕님만 아신다네. 나는 자네와 같은 젊은이를 찾아오라는 대왕님의 분부를 따를 뿐이네. 젊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신하를 따라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왕은 젊은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딸 바사라 공주와 결혼해주게. 왕의 말에 젊은이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대왕마마, 공주라니요? 대왕님께 공주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못생겨서 숨겨서 키운 공주가 있네. 자네가 나의 사위가 되어주게. 하지만 절대로 공주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거나 내 사위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네. 대신 자네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네. 결혼식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젊은이는 궁궐의 구석진 곳에서 공주와 살게 되었어요. 왕은 젊은이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대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젊은이는 왕과의 약속대로 밖에 나갈 때는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 공주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것도 공주와 살고 있다는 것도 철저히 비밀로 했지요. 궁전 안의 사람들은 젊은이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집 사람일까? 매일 자물쇠를 잠그고 다니는 행동은 더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궁전 안에서 지내는 걸 보면 대왕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같은데 보물 창고를 잠그듯 집을 단속하니 참 이상한 일이야. 사람들은 젊은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궁전에서는 잔치가 자주 열렸습니다. 신하들은 대부분 부인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지만 젊은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 대감은 부인이 없는 건가? 글쎄, 너무 예뻐서 데려오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야,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걸 보면 너무 못난이어서 그럴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다 못해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잔치에 혼자 참석한 젊은이에게 일부러 술을 권해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젊은이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자 주머니에서 몰래 열쇠를 꺼내더니 여보게, 자네들이 대감의 부인을 보고 오게 하며 가장 나이가 젊은 두 신하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도 거울을 보며 한숨 쉬었어요. 나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못난이 보기 싫은 얼굴로 태어났을까? 부모님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갇혀 지내야 하다니. 공주는 한숨을 쉬다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부처님, 못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주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바닥이 쩍 갈라지면서 부처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 부처님의 머리카락. 공주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뻣뻣하고 보기 싫던 공주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찰랑거렸어요. 아, 부처님의 저 빛나는 얼굴. 부처님은 천천히 솟구쳐 오르며 32가지 잘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예뻐지고 부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본 순간 공주의 몸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구부정에서 볼품없던 팔과 다리도 곱게 펴지고 발가락과 발등까지도 예뻐졌어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공주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너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부처님은 공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갈라졌던 방바닥은 그전 그대로였지요. 그때 공주를 몰래 보러 왔던 두 사람이 조심조심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사람을 반겼지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대감이 늘 혼자 잔치에 오시기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고운 모습이라 사람들이 놀랄까봐 대감이 혼자 오셨군요. 부디 저희들이 왔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도망치듯 돌아온 두 신하는 대감의 주머니에 열쇠를 얼른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부인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부인이 공주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젊은이는 술이 깨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서 있었거든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젊은이가 돌아서려는데 공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저는 당신의 아내 파사라 공주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고마운 부처님이십니다. 젊은이는 파사라 공주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사닉 왕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현자. 어느 마을에 매우 슬기로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이 소년을 궁궐로 불렀어요. 소년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노래를 듣고 누구에 대한 것인지 말해보아라. 이윽고 왕이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손으로 나를 때리고 발로 나를 찬다. 내 얼굴을 스친다. 그래도 사랑스럽구나. 노래를 듣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재롱에 대해 노래한 것입니다. 철없는 아기가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왕은 소년의 슬기에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내 말이 맞구나. 그럼 이 노래는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보아라. 마음대로 실컷 꾸짖어 놓고 그래도 돌아오길 바라고 있네. 그래도 사랑스러워하지. 노래가 끝나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 노랫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에도 왕은 소년을 칭찬했습니다. 너의 지혜가 참으로 남다르구나. 궁궐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왕은 소년의 지혜에 탄복해 소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문 자리에 앉혔어요. 궁궐에는 현자로 불리는 네 명의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년을 막내 현자라고 불렀어요. 치, 저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왕의 고문이야? 네 명의 현자는 막내 현자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이, 막내 현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렴. 그들은 툭하면 막내 현자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 다섯 명의 현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궁궐 남문 밖에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많이 구슬이 있어서 빛이 난다오. 그러나 구슬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많이 구슬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소. 궁궐을 나온 네 명의 현자는 하찮은 일이라는 듯 저희끼리 비웃었습니다. 까짓 연못에 물만 퍼내면 될걸. 네 명의 현자는 인부들을 불러 당장 연못에 물을 퍼내라고 시켰습니다. 이윽고 연못의 바닥이 드러나자 그들은 직접 들어가 많이 구슬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못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구슬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현자는 왕에게 구슬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다시 물을 채우자
또다시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연못 속에는 마니 구슬이 없었는데. 그때 막내 현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마, 구슬은 연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물 그릇에 하나 가득 물을 받아가지고 까치집 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왕과 네 명의 현자는 물그릇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그릇에도 마니 구슬이 있다니. 막내 현자는 나무 위에 까치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니 구슬은 바로 저 까치집에 있습니다. 연못이나 물그릇에 있는 구슬은 그림자입니다. 막내 현자의 말대로 구슬은 정말 까치집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기특하구나. 왕은 막내 현자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며칠 뒤 왕이 다시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 서로 적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동물들이 있소. 어떤 동물이며 어째서 사이가 좋은지 알아맞혀보시오.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은 왕의 고문이 될 자격이 없으니 다른 나라로 쫓아버릴 것이오. 네 명의 현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서로 적이면서 사이좋은 동물이 대체 무엇일까? 네 명의 현자는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막내 현자는 한참 생각하다 왕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마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대왕께서 오랫동안 서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자 왕비가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막내 현자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 염소와 개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대왕께서 저것을 보시고 수수께끼를 내셨구나. 막내 현자는 염소와 개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개가 코끼리 우리에 가서 풀을 물어오고 염소는 부엌에 가서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오더니 서로 바꾸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염소와 개는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이 미운 염소놈아, 저리 가. 너야말로 꼴도 보기 싫어 맨날 시끄럽게 지저대고. 둘은 이렇게 맨날 앙숙이 되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코끼리 우리에서 풀을 훔쳐 먹다가 사육사에게 들켰어요. 요란 못된 염소를 봤나? 어딜 함부로 들어와? 염소는 사육사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부엌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요란 못된 개를 봤나? 개가 부엌에서 고기를 훔쳐먹다가 요리사에게 들켰습니다. 개는 요리사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났지요. 아, 이제 어디 가서 고기를 먹나? 이제 어디 가서 풀을 먹나? 염소와 개는 서로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염소야, 네가 부엌에 들어가 고기를 가져오는 거야. 네가 고기를 물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그래, 너는 코끼리 우리에 가서 풀을 물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둘은 서로 친해졌습니다. 네 명의 현자가
막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인의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알아봤지만 도저히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막내 현자, 답을 알아내었나? 하명이 거만하게 물었어요. 네, 알아냈습니다. 막내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거만을 떨던 네 명의 현자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막내 현자, 제발 우리에게 답을 좀 알려주게. 이렇게 늙은 몸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살겠나?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어리다고 얕보았던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현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를 깔보고 업신여긴 걸 생각하면 밉단 말이야. 하지만 나이 든 노인들을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할 수는 없지. 막내 현자는 답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왕께서 물으시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노래를 부르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막내 현자는 정말 훌륭하셔. 네 명의 현자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며 막내 현자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튿날 드디어 왕이 다섯 명의 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 모두 답을 알아내었소. 현자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네, 대왕마마. 그럼 한 사람씩 답을 말해보시오. 맨 처음 가장 나이 많은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마마, 제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의 답을 노래로 답하겠습니다. 대신의 아들과 왕의 아들이 지나듯 개와 염소가 지나네. 과연 그대는 지혜로운 현자로군요. 왕은 늙은 현자의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노랫말에 염소와 개라는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명의 현자도 막내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 염소와 개라는 말이 들어간 노래였지요. 왕은 네 명의 현자 모두에게 똑같이 상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현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 현자가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먹이를 구해와 바꾸어 먹었네. 그 때문에 사이좋게 한 곳에서 지내네. 그것은 염소와 개였네. 노래가 끝나자 왕이 손뼉을 짝짝 치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막내 현자가 제일 정확하게 잘 맞추었거든요. 네 분의 답도 다 맞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 현자가 답을 가장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현자 다섯 사람이 곁에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구려. 네 명의 현자는 막내 현자 덕분에 초방을 면했고 이후 다시는 막내 현자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 현자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막내 현자의 아내는 우리가 골라줍시다. 왕과 왕비는 막내 현자를 위해 손수 신부감을 골랐습니다. 막내 현자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문으로 있으면서 왕이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자루맨 할아버지. 옛날 에스파냐의 어느 시골 마을에 딸 셋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세 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반지를 주었어요. 세 딸은 몹시 기뻐했는데 특히 막내 딸은 늘 끼고 다닐 만큼 반지를 아꼈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햇볕도 좋은데 시냇가에 빨래하러 갈까?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가자. 딸들의 말을 듣고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막내 딸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아 절룩거렸기 때문입니다. 막내야, 다리도 아픈데 넌 가지 마라. 요즘 잘 우맨 할아버지가 돌아다닌다던데. 엄마가 말렸지만 막내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니들이랑 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딸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냇가로 갔어요. 막내 딸은 반지가 상할까봐 빨래하기 전에 바구니 옆에 반지를 빼놓았답니다. 빨래를 한창 하는데 큰 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저기 자루맨 할아버지가 온다. 어서 도망가자. 세 딸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막내 딸도 다리를 절룩거리며 달렸습니다. 아, 반지를 빼놓고 왔네. 막내 딸이 우뚝 서서 소리쳤습니다. 막내야, 그냥 가자. 언니들이 말렸지만 막내 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니들도 알잖아. 할아버지도 가버린 것 같으니 금방 다녀올게. 시냇가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 반지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봤지, 이 자루 안에 넣어두었단다. 어서 꺼내가렴. 막내 딸은 반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자루 속으로 냉큼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자루 속으로 막내 딸을 확 떠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자루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막내 딸은 자루에 갇혀 바동거리며 울었지요. 자루 안은 캄캄하고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지 말고 잘 들어라. 앞으로 내가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풀을 주지. 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넌 자루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해. 알겠지? 할아버지는 막내 딸을 담은 자루를 메고 에스파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시켰습니다.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풀을 주지. 막내 딸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예뻐서 사람들은 막내 딸의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진 않았겠지? 어머나, 세상에, 노래하는 자루라니. 이렇게 신기한 자루가 다 있군요. 할아버지가 자루 가까이로는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루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음식과 동전을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파란 지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시면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죠. 할아버지가 자루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막내딸은 또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진 않았겠지? 노래를 듣던 파랑 지붕집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막내딸의 목소리였거든요. 가족들은 모르는 척 하자고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와, 신기해라. 노래하는 자루가 다 있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드릴 테니 오늘 밤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히 쉬어가세요. 자루맨 할아버지는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언니들은 닭고기와 야채를 넣어 보글보글 수프를 끓였습니다. 엄마는 싱싱한 새우와 조개를 넣어 음식을 만들었지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할아버지는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깜빡 잊었네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포도주 좀 사다 주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려 놓을게요. 그러면서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자루를 들고 가게에 가려고 했어요. 가게가 바로 옆이니 그냥 두고 빨리 다녀오세요. 엄마는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할아버지를 보냈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던 할아버지는 포도주 가게로 달려갔지요. 그동안 아빠는 재빨리 자루를 풀어 막내딸을 구하고 막내딸 대신 사나운 고양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잔뜩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고양이가 자루 속에서 버둥대는 것도 몰랐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하지만 자루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루를 발로 세게 찼어요. 그래도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가 나와 뺨을 확 할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뭐야,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할아버지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멀리 도망치고 말았지요. 막내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에 나갈 때면 엄마 손을 꼭 붙잡는 버릇이 생겼지만 가족들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약속을 어긴 대가. 아이고, 이놈의 몹쓸 쥐들이 우리 아기 방에까지 들어왔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내 옷장에도 쥐가 숨어 있어요. 옷장 문을 연 아가씨는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멜른이라는 거리의 하루는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쥐들은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마을 안에 있는 창고를 돌아다니며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엌에까지 들어와 설쳐대는 바람에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커다란 공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라도 나서서 쥐를 잡아봅시다. 그래요? 이놈의 쥐들 때문에 도대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몇 명씩 조를 짜서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몰라고. 여기도 있어요. 고양이와 심지어는 개까지 동원하여 쥐를 잡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많은 쥐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쥐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쥐들이 마을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 먹어 치우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매일같이 회의실에 모여 쥐를 잡을 방법에 대해 의논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저 속만 태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쥐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직원들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쥐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창고나 부엌을 들락거리며 쌓아놓은 음식들을 다 먹어 치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나? 그 사이 자네 집에선 쥐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 치웠나? 아침에 만나서 하는 인사도 이렇게 바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나이가 시청으로 찾아왔습니다. 헝겊 조각으로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그 사나이는 시청 직원에게 시장과 시의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시청 직원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나이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나이를 본 시장과 시의원들 또한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오? 저는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제가 달라는 만큼의 돈을 주신다면 이 거리에 쥐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그게 정말이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소. 얼마면 되겠소? 시장은 사나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말했고 사람들은 그 조건에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쥐를 정말로 잡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하오. 예,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사나이는 가방에서 피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피리를 쥐 옆에서 불면 그 근처에 있는 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나이는 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쥐들은 모두 강가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소. 지금부터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쥐들을 다 없애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멜른 거리에 있던 쥐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쥐들이 모두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사나이는 시청으로 돌아왔지요. 자, 이제 약속한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그 피리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오. 언제 쥐가 다시 나올지 모르니 그 피리를 우리에게 주면 약속한 돈을 주겠소. 사나이는 시장에게 피리를 흔쾌히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날 돈을 주지 않고 자꾸 날짜를 미루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가 흐르고 시장은 피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피리야. 지금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 시장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시장이 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장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리를 불자 시장의 몸은 강가 근처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시장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나왔고 시장과 아이들은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강에 빠진 아이들이 다시 강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영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는 시장의 딸도 있었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장 본인도 그의 딸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아이들도 모두 강에 빠져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판결. 어느 이탈리아의 베니스 한 마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토니오와 못된 장사꾼 샤일록의 재판입니다. 안토니오는 젊은 상인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음씨도 고와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안토니오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 아주 비싼 이자를 챙겨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이자가 밀리면 살림살이건 먹을거리건 뭐든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간답니다. 저런 몹쓸 장사꾼 같으니라고? 그러게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베니스 사람들은 샤일록의 그림자만 보아도 욕을 퍼부었습니다.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 때문이었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셔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바사니오는 친구 안토니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사니오, 걱정 말게. 내가 꼭 돈을 마련해 주겠네.
하지만 안토니오 역시 장사할 물건들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안토니오는 고민 끝에 샤일록을 찾아갔습니다. 3천 더컷만 빌려주시오. 곧 장사를 시작해 돈을 갚겠소.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늘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안토니오 때문에 자신이 고약한 장사꾼 취급을 받으니까요. 어쩌면 이 녀석을 혼내줄 기회가 온 건지도 몰라. 샤일록은 안토니오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석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놓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이때 바사니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안 돼, 안토니오. 하지만 안토니오는 이미 결심을 했지요. 바사니오, 물건 실은 배만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어. 걱정 마. 안토니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바사니오와 포션은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사니오 축하하네. 포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안토니오, 모두 자네 덕분일세.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얼마 뒤 바사니오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안토니오의 물건을 실은 배가 폭풍을 만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사니오는 급히 베니스로 떠났어요. 바사니오가 도착했을 때 재판정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물었지요. 샤일록, 계약서대로라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떼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안토니오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를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자 샤일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계약서대로 하겠습니다. 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빌려준 돈의 3배를 받고 용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판사님, 저는 빌려준 돈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약서대로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좋소,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1파운드 떼어내시오. 판사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일록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판사가 외쳤습니다. 가슴살을 떼어내되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피를 가져간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만약 피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가면 샤일록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것입니다. 샤일록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판사님, 돈으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길 바란 건 당신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안토니오는 바사니오와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바사니오는 지혜로운 판결을 한 판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판사가 웃음을 터뜨리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로 바사니오의 부인 포셔였답니다. 포셔는 판사인 사촌오빠 대신 재판정에 갔던 겁니다.
포셔, 정말 고마워요. 바사니오, 자네는 아주 지혜로운 부인을 두었군. 하, 그런 것 같군. 다 자네 덕분일세. 이날 베니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들 재판 이야기로 신이 났습니다. 안토니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판사나리가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셨어. 그러게 말이야, 살은 떼어가되 피는 흘리지 않게 하라니 세상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판결이 어디 있겠나? 그 후로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는 깊은 우정을 이어갔고 바사니오와 포셔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풍차와 돈키호테. 옛날에 가난한 농부인 산초 판사가 살았습니다. 산초 판사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기사가 판사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 이름은 돈키호테다.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기사의 차림새는 초라했지만 악당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하는 모험이라서 산초 판사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러면 제게 무얼 주실 건가요? 잘만 하면 성 하나쯤 얻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왕이 되는 건가요? 산초 판사는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용감한 기사 돈키호테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성을 거저 얻는다니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산초 판사는 모험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돈키호테가 소리쳤습니다. 산초야, 거인들이 우리를 막고 있거나. 사랑하는 둘시안의 공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돈키호테는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전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눈앞에 서 있는 건 거인이 아니고 거대한 풍차였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풍차 날개가 돌기 시작했지요. 거대한 날개는 마치 거인들이 팔을 휘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주인님, 가지 마세요. 당나귀를 타고 뒤쫓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키호테 풍차 날개에 휩쓸려 붕 떴다가 들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돈키호테님,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예요. 산초 판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산초야, 네 눈에는 풍차로 보이겠지만 저건 못된 마법사가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킨 거란다. 그리고 나를 구한다고 나서지 마라. 기사만 칼을 들 수 있으니까. 돈키호테는 끙끙대면서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초 판사는 생각했어요. 역시 돈키호테는 용감한 기사야.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뿌연 먼지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말바굽 소리와 북소리가 들리느냐.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돈키호테가 늠름한 얼굴로 산초 판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매매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자, 간다. 너는 물러서 있거라. 돈키호테는 다시 흙먼지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흙먼지가 가까이 몰려올수록 양들 울음소리만 더 커졌거든요. 산초판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못된 마법사가 거인들을 양떼로 둔갑시켰나? 돈키호테를 내버려 둬야 하나 아니면 말려야 하나? 그 사이에 돈키호테는 벌써 양떼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리 비켜요. 양들에게 무슨 짓입니까? 양치기들은 깜짝 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멈추지 않고 창을 휘둘렀어요. 결국 양치기들은 새총으로 쏘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만 돌멩이를 맞고 쓰러졌답니다. 돈키호테, 거인들이 아니라 양떼였어요. 산초 판사의 말에 돈키호테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 분하다. 언젠간 반드시 나의 용감한 모습을 보이리라.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숲속을 뚜벅뚜벅 걷고 있었어요. 삐거덕 삐거덕 우르르 쿵쿵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위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초야, 넌 여기서 기다려라. 저 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야겠다. 돈키호테는 또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초 판사는 겁에 질려 돈키호테를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위험한데 어쩌시려고요? 산초, 용감한 기사는 위험에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초 판사는 할 수 없이 말 다리를 나무에 메어버렸답니다. 돈키호테는 날이 셀 때까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고 보니 산초판사와 돈키호테를 밤새 벌벌 떨게 한 건 물방아였어요. 분명 거인들이 낸 소리였을 거야. 도대체 이 거인들은 어디로 간 거야? 산초판사는 그만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돈키호테가 또 물방아로 달려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악당을 무찌른다며 마을을 헤집고 다닌대요. 맨날 기사들 책만 보니 그렇게 되지.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초 판사처럼 진심으로 돈키호테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키호테가 잠들면 집으로 데려가려고 말입니다. 산초 판사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 돈키호테가 포도주 자루를 창으로 찌르고 있지 뭐예요? 산초야, 보아라. 용감한 기사 돈키호테를. 포도주 자루와 싸운 돈키호테는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건 산초 판사가 생각했던 용감한 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를 만나러 갔습니다. 산초, 난 다시 모험을 떠날 거야. 너도 함께 갈 거지? 산초 판사가 우물쭈물 망설이자 돈키호테는 말했습니다.
역시 넌 겁쟁이구나. 돈키호테도 진정 용감한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산초 판사는 꾹 참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오늘의 동화, 정직한 사람이 된 거짓말쟁이. 어느 장자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하녀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녀 아들의 이름은 카타카였어요. 두 아이는 함께 뛰어놀며 글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카타카는 싹싹하고 무척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카타카의 마음속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카타하카는 자라서 장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카타하카는 꾀를 부렸어요. 남의 재산을 열심히 관리해주면 뭐래? 조금만 잘못해도 도둑 누명이나 쓸 텐데. 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카타카는 늘 이런 생각만 하였습니다. 카타카는 국립 끝에 먼 곳에 사는 장자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복의 친구, 나일세, 내 아들을 자네에게 보내니 자네 딸과 결혼시키게. 그러면 우리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지지 않겠나? 시간이 나면 나도 곧 찾아가 보겠네. 카타카는 몰래 장자의 도장까지 훔쳐서 편지에 찍었습니다. 흠, 이 정도면 깜빡 속겠지. 카타카는 장자 친구의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 돈과 옷까지 훔쳐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카타카는 장자의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온 청년인가? 장자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왔습니다. 카타카는 가짜 편지를 얼른 내보였습니다. 오, 자네가 내 친구의 아들이군. 반갑네. 어서 오게. 장자는 편지를 읽고 매우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단번에 자신의 딸과 카타카를 결혼시켰습니다. 카타카는 장자의 아들 행세를 했어요. 타고난 거짓말쟁이에다 허풍쟁이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타카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들통나면 큰일인데. 카타카는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더욱더 거드름을 피우며 잘난 척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타카는 거만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까다롭게 대했고 거들먹거들먹 도도하게 굴었어요.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옷을 지어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촌뜨기들이나 입는 옷 같소. 향료를 가져다 주어도 나무라기만 했어요. 이 냄새는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꽃냄새도 맡을 줄 모르오? 한편 카타타카가 도망친 뒤 바라나시의 장자네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카타카를 찾아오너라.
장자는 사람을 풀어 카타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장자네 집에 카타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속이고 다닐 테지. 이 못된 녀석을 당장 붙잡아 와야지. 장자는 서둘러 친구의 집으로 출발했어요. 주인인 장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카타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나를 붙잡으러 오는 게 분명한데 달아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카타카는 고민고민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앞질러 가서 종처럼 해야겠다. 카타카는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의 아버님이 오신답니다. 우유죽과 밥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버님은 제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기다렸다가 모셔오겠습니다. 카타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예의를 몰라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식사하실 때 옆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쉬실 때는 물병을 가지고 그늘로 갑니다. 식사를 할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미리 거짓말을 해두는 것입니다. 카타카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큰 길에 나가 주인인 장자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장자가 도착했어요. 카타카는 얼른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올리며 빌었어요.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의 명예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요 녀석이 또 장꾀를 부리는구나. 장자는 카타카의 속셈을 훤히 알았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친구를 만날 때까지 참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인 장자가 몹시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사돈, 자네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자네 아들을 내 외동딸과 결혼시켰네. 친구의 말을 듣고 장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못된 녀석을 혼내주어야겠는데 사실을 밝히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 친구도 망신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장자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좋은 요리를 한상 가득 차려 장자를 대접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드십시오. 카타카는 요리를 나르며 장자와 장인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하녀의 아들 주제에 감히 나더러 아버님이라니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당장 하녀의 자식임을 밝혀야겠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친구와 딸은 어쩌지? 장자는 속에서 불끈불끈 화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친구와 그의 딸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장자가 바라나시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자가 카타카의 아내를 불렀어요. 내 아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는 않느냐? 네, 아버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음식과 옷에 대해 불평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주어라. 만일 다른 나라에 가서 갖가지로 허풍을 떨면 너는 멸망하리라. 카타카여, 음식을 빨리 들라. 마침내 장자가 바라나시로 돌아갔습니다. 휴, 이제 살았다. 됐어, 이젠 겁낼 것이 없어. 장자가 별말 없이 떠나자 카타카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더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날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음식이며 옷을 트집잡고 아내를 괴롭혔어요. 하루는 또 음식을 놓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불러야지. 아내가 노래를 부르자 카타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카타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는 아무 표정 없이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카타카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님이 내 버릇을 고치려고 아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주인님. 앞으로는 주인님의 어진 뜻대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자는 카타카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더 나쁜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야 할 텐데. 장자는 카타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타카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도우며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참기를 잘한 거구나.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좋은 사람 하나를 잃었겠구나. 장자는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를 빼앗긴 임금. 동방 나라와 서방 나라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저 손바닥만한 서방 나라를 빼앗지 못하다니. 욕심 많은 동방 나라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대왕 마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게 무엇이요? 동방나라 임금이 눈을 크게 뜨고 총리 대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워서는 서방나라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안 싸우고도 서방나라를 차지할 수 있소. 총리 대신의 말에 임금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왕마마, 부용공주님을 이용하시면. 뭐라? 우리 부용공주를 이용하다니. 임금님이 총리 대신의 말을 되받아 물었습니다. 부용공주님을 서방나라 임금에게 왕비로 주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공주를 이용해서 서방나라 임금을 속여? 임금은 어이없다는 듯 이번에도 똑같은 말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약삭빠른 총리 대신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렇게 하면 서방나라 임금이 좋아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때 해치우면 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동방나라 임금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하,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군. 총리 대신은 시인과 가수와 무용가를 서방 나라로 보냈습니다. 시인은 공주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 읊고, 가수는 밤에 앵무새가 자는 나무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에는 앵무새의 목에 방울을 달고 앵무새를 깨웠습니다. 앵무새는 짤랑짤랑 방울 소리를 내며 가수의 노래를 흉내내었지요. 예쁜 부용 공주님의 짝은 서방나라 임금님만이 될 수 있네. 이 노래를 듣고 동방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어요. 가수와 무용가가 성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허, 내가 부용공주와 딱 맞는 짝이 될 수 있다고. 서방나라 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대왕마마, 오는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럼. 서방나라의 임금은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서방나라 임금이 가수와 무용가를 궁궐로 맞아들였어요. 동방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적이었소. 그런데도 공주를 내게 시집 보내려 한다니 환영하오. 동방나라 임금께 내 뜻을 전하시오. 가수와 무용가는 선물을 잔뜩 받아들고 동방나라로 왔습니다. 내 꾀 슬슬 잘도 넘어가는군. 동방나라 임금은 킬킬 웃어댔지요. 동방나라 총리 대신이 공주의 결혼 날짜를 정하러 서방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방나라 총리 대신은 동방나라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성 안의 모습을 적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서방나라의 총리 대신은 궁궐 옆 길에다 꽃을 심고 깃대도 꽂게 하여 환영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나를 환영하려고 꽤 애를 썼군. 동방나라 총리 대신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나 서방나라 총리 대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 혼 좀 나봐라. 손님으로 온 동방나라 총리 대신이 잠잘 방바닥과 벽에 쇳똥을 바르고 기둥에 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방은 쇳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자칫하면 꽈당 자빠지게 하였어요. 아휴, 구린내야. 방으로 들어간 동방나라 총리 대신은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다. 동방나라 총리 대신은 덜컥 겁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하마터면 덫에 걸릴 뻔했군. 동방나라 총리 대신은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대접은 잘 받았소. 서방나라의 임금이 동방나라 총리 대신을 보고 물었습니다. 대접이라니요? 오히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큰일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이었습니다. 동방나라 총리 대신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동방나라의 속셈을 의심한 서방나라 총리 대신이 임금에게 여쭈었습니다. 대왕마마, 결혼식 날짜를 정한 것은 낚싯밥입니다. 그러자 서방나라 임금은 괘씸한 것, 나의 행복을 막으려 해 하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총리 대신이 걸리적거려. 저 깐깐한 총리 대신을 쫓아내야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서방나라 총리 대신은 동방나라의 꿍꿍이 속을 살피러 앵무새를 날려보냈습니다. 앵무새가 돌아와 말했어요. 우리 임금님의 결혼은 동방나라 총리 대신의 유인 작전이랍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서방나라 총리 대신은 앵무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데요. 앵무새의 말은 짐작대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서방 나라 총리 대신은 동방 나라로 가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왕마마, 우리 임금님이 결혼식 때까지 계실 임시궁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좋도록 하시오. 서방 나라 총리 대신은 곧 지하에 임시궁궐을 짓고 적을 물리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방 나라 임금을 모셔왔어요. 그러자 동방 나라 임금은 덫에 걸려든 여우의 신세가 되었군 하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임시 궁궐을 포위하라. 동방 나라 군사가 서방 나라의 임시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대왕마마, 동방 나라 군사가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서방 나라 군사들한테서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나의 결혼식을 환영하는 것일 거야. 서방 나라 임금은 군사들의 보고에 태연했습니다. 이때 서방 나라 총리 대신이 동방 나라 왕비와 공주에게 가서 말했어요. 동방 나라 임금님이 임시 궁궐을 차지하고 적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죽배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로 가십시다. 그게 정말이오. 참으로 축하할 일이군. 동방 나라 왕비와 공주는 의심 없이 따라갔지요. 서방 나라 총리 대신이 발끝으로 임시 궁궐의 기계 장치를 누르자 땅 밑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방 나라 임금이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부용공주님, 장모님, 어서 오시오. 결혼식을 올리러 서방 나라로 갑시다. 여기서는 안 되겠군요. 서방 나라 임금은 부용공주를 끌고 임시 궁궐의 지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임시 궁궐로 쳐들어간 동방 나라 임금은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속았구나. 공주를 미끼로 서방 나라를 빼앗으려다 공주만 빼앗겼으니 통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라와 사람. 1634년 가을 홉스는 제자인 윌리엄 3세와 도버 해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 위험하단다. 영국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프랑스 말을 배우면 되겠구나. 홉스의 말에도 별로 안심이 되지 않는지 윌리엄 3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시퍼런 바닷물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파리 시내로 들어서자 윌리엄 3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멋있네요. 센 강도 멋있고 다리들도 정말 근사해요. 게다가 프랑스 말은 아름다운 노래 같아요. 마음에 든다니 참 다행이구나. 그래도 길 잃어버리지 않게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아라. 홉스와 윌리엄 3세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몽마르트 언덕 바로 아래를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웬 남자가 쏜살같이 후다닥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좁은 골목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불쑥 튀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윌리엄 3세는 무서워 홉스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군요. 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홉스는 윌리엄 3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같으면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보여줄 게 있으니 따라오려무나. 홉스는 윌리엄 3세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도둑의 보따리에는 먹을 게 들어있는 것 같더구나. 자, 이제 저기를 보아라. 홉스가 가리키는 한 상점 앞에서는 두 사람이 옷 한 벌로 서로 잡아당기며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도둑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달아나더니 이번에는 옷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홉스와 윌리엄 3세가 싸움을 구경하는 사이에 성난 노동자들이 때를 지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네요. 윌리엄 3세는 주위를 둘레둘레 살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작은 소리로 다투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래, 맞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까? 홉스는 윌리엄 3세의 손을 잡고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시끄러운 오후의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홉스는 윌리엄 3세를 옆에 앉히고 물끄러미 파리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싸우는 사람들이 많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홉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윌리엄 3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홉스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그러자 홉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신비로운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 달려 있었는데 아무리 따먹어도 다시 주렁주렁 열렸지. 그 나무만 있으면 먹을 걱정이 없었단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나무 주위로 몰려들었어. 그러고는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려 서로 싸우기 시작했단다. 마침내 딱 한 사람만 남게 되었어. 그런데 그가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쩡쩡 울렸어. 멈춰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면 먼저 내가 보낸 동물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무 뒤에서 하마가 나타났어.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코끼만 한번 불어도 나무가 흔들릴 정도였지. 그 사람은 용감하게 하마 앞에 마주섰지만 하마의 꼬리에 맞아 그만 나가 떨어졌단다. 결국 하마가 그 나무를 갖게 되었지. 옆 마을에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있었어. 똑같이 나누어 마시면 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싸우기 시작했지. 샘물을 독차지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야. 결국 가장 힘센 사람 한 명만 살아남았지. 그 사람이 샘물에서 물을 뜨려 하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큰 소리가 쩡쩡 울렸어. 멈춰라. 내가 보낸 동물과 싸워 이겨야 샘물을 주겠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엄청나게 큰 악어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 힘센 사람이 악어에게 달려들어
칼로 목덜미를 찔렀지만 악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다시 화살을 쏘아 배를 맞췄지. 하지만 화살은 곧 튕겨져 나오고 말았어.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긴 작살을 이용해 옆구리를 찔렀어. 그런데 웬걸? 악어는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입김을 훅 불었어. 그러자 뜨거운 불길이 솟아나와 그 사람을 순식간에 태워버렸단다. 하마와 악어는 이웃 마을로 가보았어.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지. 하지만 하마와 악어가 가장 힘센 사람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단다. 그리고 세상에는 곧 평화가 찾아왔지. 홉스의 목소리가 어둑어둑해진 몽마르트 언덕에 퍼져 나갔습니다. 거리의 악사들이 여기저기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홉스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윌리엄 3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보아라.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싸움꾼도 많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사람도 있단다. 윌리엄 3세는 홉스를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나무와 샘물처럼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얼마든지 있어. 공평하게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해.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란다. 정말 끔찍해요. 저도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건가요? 사람은 늑대와 같아. 그래서 훨씬 더 힘센 하마와 악어가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서로 싸우지 않을 거야. 하마와 악어가 정해주는 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평화롭게 살겠지. 윌리엄 3세는 평화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하마와 악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란다.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를 만든 이유는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지. 예, 그런데 선생님, 제가 늑대처럼 생겼어요? 윌리엄 3세가 홉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순한 양이지. 욕심을 내어 남의 것을 빼앗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바로 늑대란다. 홉스는 윌리엄 3세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파리의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져 갔답니다. 어느덧 윌리엄 3세는 어른이 되었어요. 하지만 영국은 여전히 싸움으로 혼란스러웠지요. 그는 오랜만에 다시 홉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홉스는 오랜만에 만난 제자의 얼굴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 컸구나. 예전에 우리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니? 그럼요, 선생님. 이 책을 읽어보아라. 이 속에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단다. 윌리엄 3세는 백발 노인이 된 홉스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아 들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제목이 있고 홉스가 꿈꾸어오던 평화로운 마을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을을 내려다보며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막대를 든 왕관 쓴 이도 그려져 있었지요. 윌리엄 3세는 왕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왕의 몸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국가를 의미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한 교실. 숲속 마을에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돋보기 안경을 쓴 올빼미가 떡갈나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올빼미는 숲속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숲속 학교에는 땡땡땡 학교 종이 없답니다. 대신 올빼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지요. 그러면 숲속 마을에는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납니다. 작은 친구들이 학교에 늦을까봐 아주 바빠지거든요. 가장 높은 떡갈나무 언덕을 제일 먼저 오른 것은 토끼였습니다. 올빼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끼도 안녕. 어느새 다람쥐도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빼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다람쥐도 안녕. 이때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너구리와 오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토끼가 재미있다며 실룩실룩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올빼미 선생님이 뱅글뱅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언덕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 고슴도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고슴도치는 덩치도 작은 데다가 빨리 뛸 수 없어 수업 시간에 항상 늦었습니다. 지각대장 고슴도치. 장난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토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친구를 놀렸습니다. 유, 또 늦었네. 올빼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슴도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안녕. 이제 모두 모였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10개의 동그란 눈이 올빼미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숲속 학교에서는 해마다 도토리가 이길 때면 가을 소풍을 갑니다. 소풍은 교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도시락도 나눠 먹고 장기자랑도 하는 거예요. 올빼미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온 숲속 마을에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소풍을 어디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토끼는 언젠가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곳이 떠올랐어요. 금빛 목장에 가고 싶어요. 모두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요. 달맞이 고개를 넘어가면 금빛 목장이 있어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이 가득해요. 그러나 달맞이 고개는 너무나 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토끼는 걸음이 빨라 쉽게 넘을 수 있지만 실룩실룩 너구리와 오소리 그리고 지각대장 고슴도치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 거긴 너무 멀어. 고슴도치도 물론 금빛 목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학교에서도 걸음이 제일 느렸습니다. 맞아, 토끼나 다람쥐에게는 가기 쉬운 곳이지만 우리가 가기엔 너무 멀어. 너구리와 오소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람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기는 쉽게 넘을 수 있지만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토끼야, 금빛 목장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보자. 토끼는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누가 느릿느릿 걸으래? 그때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떡갈나무 동산으로 소풍을 가는 건 어떨까? 그곳은 아주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놀러 갔지요. 토끼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습니다. 난 싫어. 갑작스런 소리에 선생님과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를 친 것은 바로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커다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싫어요. 거기는 맨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갈 거면 난 안 갈 거예요. 뱅글뱅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올빼미 선생님의 작은 눈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요. 올빼미 선생님은 토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울음을 그치렴. 옛날에 두 마을이 있었단다. 두 마을 사이에는 아름드리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떡갈나무 왼쪽 마을은 여우가 다스렸어. 여우는 자기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싶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옳거니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자 왼쪽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마을이 되었단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어. 떡갈나무 오른쪽 마을은 어땠을까? 그 마을은 호랑이가 다스리고 있었어. 호랑이는 왼쪽 마을의 소문을 듣고 고민했지. 나도 우리 마을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 그래서 왼쪽 마을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단다. 여우가 다스리는 마을이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면 호랑이도 여우를 따라하려고 말이야. 왼쪽 마을로 간 호랑이는 돼지를 만났어. 돼지는 아침부터 큰 길에 나와 누워 있었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산 만큼 불렀어. 길을 가로막은 돼지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돼지를 나무라지 않았단다. 돼지야, 좀 비켜주지 않을래? 돼지는 힐끗 호랑이를 보았지만 비켜주지 않았어. 이 마을은 마음대로 하는 마을이야. 너도 네 마음대로 해.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가야만 했어. 마음대로 하는 저 돼지는 행복할까? 돼지는 행복하기는커녕 배가 불러 고통스러워 보였지.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이번에는 마을에 있는 시장으로 갔어. 마침 노루가 빵을 팔고 있었지. 자,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도토리빵이 그마 10립. 호랑이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오른쪽 마을에서는 그마 한 입이면 빵을 20개 살 수 있었거든. 너무 비싼 거 아니오? 노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가게 앞에서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는 다람쥐 형제를 쫓아냈단다. 너무한 거 아니오? 빵이 너무 비싸 동물들이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아니, 아까부터 웬 참견이야? 내가 만든 빵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호랑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단다. 마음대로 한다는 돼지도 노루도 호랑이 눈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 모두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마을로 돌아온 호랑이는 자기가 겪은 일을 들려주었지.
우리 마을이 행복해지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호랑이의 말에 동물들은 고개를 끄덕였단다. 그럼 오른쪽 마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마을이 되었을까? 어린 친구들은 네 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빼미 선생님은 토끼에게 부드럽게 물었지요. 토끼야, 너는 어느 마을에서 살고 싶지? 토끼는 냉큼 호랑이 마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한 후 조심조심 친구들에게 말했지요. 있잖아, 나도 너희들과 함께 떡갈나무 동산으로 소풍 갈래. 환하게 웃는 토끼와 친구들, 그리고 올빼미 선생님 위로 밝은 달이 둥실 떠올랐지요. 떡갈나무 교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오늘의 동화, 벌을 받은 도둑. 옛날에 동냥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늙은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동냥에서 모은 귀한 돈을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돈을 찾으러 가자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이걸 어쩌나? 글쎄 도둑이 들어와 그 돈을 훔쳐갔지 뭔가. 정말 미안하네. 돈 대신 내 딸을 아내로 데려가게나. 사실은 친구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역시 행실이 바르지 못했어요. 저런 늙은이와 어떻게 살지? 젊은 아내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급기야는 남편 몰래 젊은 바라문과 만나면서 남편에게는 날마다 화만 냈습니다. 영감, 젊은 아내를 두었으면 호강시켜줘야지요.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하녀를 구해오세요. 아내는 헌 가죽 부대에 보리과자를 담아서 바라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녀를 구하려면 700가하바나는 있어야 할 텐데. 늙은 바라문은 전처럼 다시 구걸을 시작했어요. 바라문은 매일 길에 엎드려서 동냥을 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동냥을 해서 간신히 700가하바나를 모은 바라문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죽 부대에는 보리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워낙 아끼고 아껴 먹었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늙은 바라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지. 바라문은 강가에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팠어요. 바라문은 남은 보리과자를 꺼내 먹고는 물을 마시러 강가로 내려갔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나무 구멍에서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며 나오더니 과자 냄새를 맡고 가죽 부대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해 저물기 전에 얼른 가야지. 물을 마시고 돌아온 바라문은 가죽 부대를 꽁꽁 묶고 어깨에 둘러 메었습니다. 물론 부대 속에 독사가 들어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저러다가 독사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독사가 가죽부대 속으로 들어간 걸. 독사가 가죽부대 속으로 들어간 걸 본 나무의 신은 바라문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바라문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날이 저물어 길에서 잠자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안에 집에 도착하면 당신 아내가 죽습니다. 바라문은 나무신의 말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고 저러면 아내가 죽고. 큰 걱정을 하며 성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여보시오, 다들 어디를 가는 겁니까? 세나카 현자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라문은 귀가 번쩍 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바라문은 서둘러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강당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바라문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맨 앞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현자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지요. 걱정에 쌓인 채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늙은 바라문뿐이었습니다. 그런 바라문의 모습을 세나카 현자가 보았어요. 모두들 기뻐서 야단인데 저기 슬픈 얼굴로 앉아있는 바라문이 있구나. 바라문의 가슴 속에 있는 걱정과 슬픔을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현자가 바라문을 불렀습니다. 바라문이여,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리다. 늙은 바라문은 돈을 잃은 일과 젊은 아내를 얻은 일, 그리고 나무의 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바라문의 가죽 부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현자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 가죽 부대 안에 분명 독사가 있구나. 큰일이군. 바라문이 오늘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보리과자를 꺼내 먹으려다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집에 도착하면 무심코 부대를 열어본 아내가 죽을 텐데. 현자는 그 독사가 무척 지독한 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자가 바라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과자를 먹은 게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오늘 점심에 강가에서 먹었습니다. 지금 그 가죽 부대 안에 독사가 있습니다. 아까 강가에 있을 때 과자 냄새를 맡고 기어들어갔습니다. 당장 부대 주둥이를 열고 지팡이로 두들겨 보십시오. 바라문은 현자가 시키는 대로 가죽 부대를 불고 지팡이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커먼 독사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휙휙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그 자리에 뱀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너무 고마워서 세나카 현자에게 자기가 구걸해서 번 돈을 내놓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목숨을 살려주시어 고맙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현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라문을 위해 한마디 귀띔해 주었어요. 당신 아내는 젊은 남자와 만나기 위해 당신을 내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가거든 돈을 아내에게 주지 말고
마을 방 나무 밑에 숨겨두시오. 바람은 세나카 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부디 내가 일러준 대로 하시오. 현자는 몇 번이나 바라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바라문은 부지런히 걸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날도 저물고 몸도 몹시 지쳤지요. 바라문은 현자가 일러준 대로 큰 나무를 찾아 구덩이를 파고 돈을 숨겼어요. 바라문이 대문 앞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문 열어요. 젊은 바라문과 함께 있던 아내는 얼른 남자를 내보내고 태연한 얼굴로 바라문을 맞이했습니다. 하녀 구할 돈은 벌어오셨나요? 700카 하바나를 모아왔소. 지금 막 동구박 제일 큰 나무 밑에 숨겨놓고 왔다오. 문 밖에서 젊은 바라문이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동구박 제일 큰 나무 밑이라고? 젊은 바라문은 동구박으로 한 달음에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밤새 숨겨둔 돈을 몽땅 꺼내갔습니다. 이튿날 바라문은 아내와 함께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무 밑을 파헤쳐도 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담. 바라문은 다시 세나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감추었다가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현자는 당연하다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훔쳐간 도둑과 아내가 사귀는 젊은 남자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자는 바라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넉넉히 장만한 다음에 바라문과 아내가 각각 잘 사는 7명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줄여서 가장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합시다. 당신이 잘 아는 바라문 7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요. 나도 내가 잘 아는 바라문들을 초청하리다. 이튿날 아침, 바라문이 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왔던 사람 중에서 6명만 초청합시다. 내일은 5명을 초청하고.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7일째 되자 바라문과 아내가 초청한 한 사람씩만 남았지요. 바라문이 이 사실을 알려주자 현자는 곧장 바라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라문의 집에는 아내가 초대한 젊은 남자와 바라문이 초대한 늙은 남자가 있었지요. 현자가 젊은 바라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렸다. 현자의 호통에 젊은 사내는 벌벌 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은 돈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내와 젊은 바라문은 무거운 벌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눈먼 나라의 왕. 옛날 옛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눈먼 나라였지요. 눈먼 나라는 1년 내내 추운 겨울이었어요. 차가운 북풍이 불어올 때면 햇님도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눈먼 나라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만 눈먼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먼 나라이니까 백성들이 모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두 두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눈먼 나라가 되었을까요? 눈먼 나라는 원래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맹목이라고 하는 커다랗고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멧돼지는 아주 힘이 세고 사나웠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멧돼지의 말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지요. 스스로 왕이 된 멧돼지는 나라 이름을 눈먼 나라로 정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뜻의 맹목이라는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 후 따뜻했던 이 나라에는 늘 매서운 북풍이 불었습니다. 빨리빨리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험상궂게 생긴 족제비가 어린 이성이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눈먼 나라 사람들은 모두 공동농장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도서관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어린 이성이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동농장 일은 10살짜리 꼬마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고 봐, 맹목왕. 내가 크면 당신을 이 나라에서 반드시 쫓아버리겠어. 이성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작년 이맘때 책 도둑을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작년 맹목의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마다 이날은 맹목 왕이 많은 음식과 선물을 줍니다. 오랜만에 농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즐겁게 놀았어요. 이성인의 식구들도 모처럼 한가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도둑이야? 또 책 도둑인가 봐. 온 골목에 경찰이 쫙 깔렸어. 밖에 나갔다 오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 도둑을 잡지 못한 경찰들은 밤새 마을을 순찰했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이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성아, 나 좀 숨겨줘, 제발. 어둠 사이로 가만히 살펴보니 윗마을에 사는 누나였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걸 보니 경찰들에게 쫓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이성이는 얼른 누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책 도둑을 숨겨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 좀 맡아줄래? 혹시 내가 잡히더라도 경찰에게 빼앗겨선 안 돼. 잘 보관해 줄 수 있지? 누나가 품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성이는 궁금했어요. 누나는 왜 책을 훔친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일까? 사실 이성이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잠깐 다녔지만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맹목왕은 몇몇 귀족이나 제사장들만 아는 이상한 글자로 책을 쓰게 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성이는 누나에게 책을 건네받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누나, 왜 책을 훔쳤어요? 누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이성이 있다는 거야. 히히, 이성은 내 이름인데요. 근데 이성이 뭐예요? 이성이란 한마디로 생각하는 힘을 말해. 우와, 내 이름에 그런 뜻이 들어있었어요? 맹모강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성을 없애버렸단다. 오직 왕의 말만 믿게 하려고 말이야. 누나는 책을 읽으면 이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모강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군. 얼른 잡아. 경찰은 창턱을 넘어와 누나를 잡아갔습니다. 이성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성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나의 책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아버지를 졸라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성이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성이가 족제비 감독에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어른들은 이성이가 안쓰러웠지만 섣불리 말리지 못했어요. 내가 크면 맹모관과 그 부하들을 이 나라에서 반드시 쫓아낼 거야. 이성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성이는 옥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자라나는 옥수수의 키를 재는 것이 이성이가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한참 일하던 이성이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큰일이에요. 옥수수가 전혀 자라지 않아요. 이성이가 감독에게 말하자 감독은 맹모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오랜 시간 회의를 했어요. 며칠 후 맹모강이 몸소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지요. 옥수수 여신이 화가 나서 옥수수가 자라지 않고 있다. 여신의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옥수수 여신이 화가 나셨대.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었네. 혹시 우리가 여신께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닐까? 내가 여신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맹모강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정하겠다. 순간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씩 상자 속에 제비를 뽑아야 했지요.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사람은 바로 이성이의 아버지였어요. 이성이는 맹모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옥수수 여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미신이라고요. 맹모강이 눈을 치켜 떴습니다. 미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옥수수 여신 따위는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말아요. 화가 난 맹모강의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증명? 이성이는 그동안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여신이 화가 나서 옥수수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옥수수를 키우면서 정리해온 공책이에요. 옥수수를 키우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아니, 네가 글을 쓸 수 있다니? 맹모강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성이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맹모강이 왜 우리들에게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힘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요? 맹모강은 당황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렀어요. 이성이는 공책을 손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옥수수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강물을 길어다 옥수수밭에 뿌리기로 해요. 이성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강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밤새워 일을 해서 지쳤을 텐데도 사람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맹모관과 그 부하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지요. 도서관은 다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농장이 아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먼 나라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이성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눈먼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성희는 나라의 이름을 슬기 나라로 바꾸고 지혜롭게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의 선물. 대기수 왕이 바라나시를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바라나시는 인도의 옛 도시 국가입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자 대기수 왕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적군은 너무 강했습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군. 왕은 군사를 잃고 혼자 쫓기게 되었어요. 여러 날 적에게 쫓겨 달아나던 왕은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군인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서자 농부들은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때 한 농부가 왕에게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대왕까지 나오셨다는데 당신은 어느 편 군사입니까? 나는 대기수 왕 편입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중이라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농부는 군인을 급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대기수 왕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농부는 군인을 의자에 앉게 하더니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이 군인의 발을 좀 씻겨주구려. 농부는 곧이어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히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말에게도 먹이를 듬뿍 주고 쉬게 하였어요. 덕분에 대기수 왕은 적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대기수 왕이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나는 바라나시 성에 삽니다. 농사일이 끝나거든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남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이 마을에 들렀던 군인을 찾는다고 얘기하면 우리 집까지 모시고 올 겁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왕은 농부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왕은 궁궐로 돌아오자 수문장을 불러 일렀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집에서 나흘 동안 묵고 간 군인을 찾거든 내게로 안내하라.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농부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왕은 어떻게 하면 농부가 올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왕은 궁리 끝에 농부가 사는 마을에 세금을 올렸어요. 하지만 농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수 왕은 또다시 세금을 올렸습니다. 농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또 세금을 올렸어요. 아,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자꾸 세금을 올리는 거야? 농부들이 세금 때문에 아우성이었습니다. 몇 해 전 우리 집에서 몸을 피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 일을 부탁해보고 오겠소. 농부는 정성껏 과자를 굽고 마을 사람들이 만든 선물을 지고 바라나시로 떠났습니다. 이윽고 성에 도착한 농부는 남문의 수문장을 찾아갔어요. 4년 전 우리 집에서 나흘을 묵고 간 군인을 찾고. 농부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수문장은 농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 숙여 절을 하더니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수문장이 안내한 곳은 대왕님이 살고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농부는 입이 딱 벌어지고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이윽고 소식을 들은 대기수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 농부를 얼싸 안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당신을 만나려고 세금을 세 번이나 올렸는데요. 왕은 농부를 옆자리에 앉게 하더니 왕비를 불러 농부의 발을 씻게 하였습니다. 왕은 황금 물병에 물을 대야에 따라주었고 왕비는 농부의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왕의 극진한 대접에 농부는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대왕님, 제가 만든 과자이옵니다. 농부가 자루 속에 넣어온 과자를 꺼내 바치자 왕은 금바루에 담아 왕비에게 권했습니다. 내 벗이 가지고 온 것이니 당신도 드시오. 왕은 옆에 있던 대신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자신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도 내놓았어요. 그것은 군인 부부를 위해 만든 옷과 장식품이었지요. 볼품은 없지만 정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대기수 왕과 왕비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선물로 받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장식품도 고마워하며 달았습니다. 아, 참으로 멋집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자, 이제는 내가 대접할 차례이군요. 왕은 궁궐에서 만든 진귀한 음식들을 대접한 다음 시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분의 머리와 수염을 다듬어드려라. 향수를 뿌린 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준비한 예복과 장식을 갖추어드리도록 하라. 농부가 모든 채비를 마치고 나오자 왕이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오늘 나의 땅 일부를 떼어 은혜에 보답하노라. 농부가 베푼 친절이 영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왕에게 상을 받은 아버지. 어느 시골에 마음씨 착한 청년 소마다따가 살았습니다. 소마다따는 아버지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마다따가 대왕을 섬기는 시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청년의 아버지는 소 두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소 한 마리를 어디서 구하나. 고민하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야,
소 한 마리가 죽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대왕님께 말씀드려 소 한 마리만 얻어다오. 소마다 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왕님을 모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저는 소를 달라는 말씀을 차마 올릴 수 없으니 아버님이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얘야, 나는 네가 알다시피 말솜씨가 없어. 소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소를 주는 꼴이 될 게다. 그렇다면 아버님, 제가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마다 따는 아버지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 풀을 베어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이 허수아비를 대왕님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먼저 대왕님께 인사를 해보세요. 아버지가 허수아비한테 머리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승리를 얻으십시오. 아버님, 대왕님은 노래를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노래로 불러보세요. 아버지는 소마다따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잘 부를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대왕님 앞에서도 말과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소마다따는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아버지와 함께 왕궁으로 갔습니다. 대왕님, 승리를 얻으십시오. 아버지는 대왕님 앞에서 인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대왕님, 제게는 소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대왕님, 소 한 마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를 어째요? 노래를 끝내고 나서야 아버지는 자신이 노래를 잘못 부른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왕은 소마다따의 아버지가 허둥대느라 실수한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소 한 마리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달라는 뜻이지. 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6마리와 거기에 딸린 농구와 수레도 주겠다. 대왕님, 고맙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아버지에게 왕이 상을 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6개의 수수께끼. 우리 미틸라 성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잘 푸는 소년이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내가 그 아이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굵기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왕에게서 받은 신하는 곧장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대왕께서 내신 문제이다. 이 나무 토막을 잘 보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뿌리 쪽인지 맞춰봐라. 만일 답을 못 알아맞히면 벌금 천냥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무 토막을 요리조리 돌려봤지만 도무지 어디가 위고 뿌리 쪽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대학 소년이 나무 토막을 큰 물통에 넣더니 말했어요. 자, 이리들 와 보십시오.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이고 뜨는 쪽이 위쪽입니다. 어째서 가라앉는 쪽이 뿌리란 말이냐? 나무는 뿌리부터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 쪽이 같은 부피라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신하는 곧 나무 토막에 위아래를 표시하여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알아맞혔는가? 대학 소년이 알아맞혔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알아맞히다니 과연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왕은 호기심이 생겨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더 냈습니다. 몸뚱이가 하얗고 다리에 뿔이 있으며 머리에 혹이 있고 하루에 세 번 우는 것을 구해오너라. 문제를 받아든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뿔은 머리에 나는 것이잖아. 근데 다리에 뿔이 있다고? 어참 그러게 말일세. 대체 그게 뭐지? 아마 그건 틀림없이 괴물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대학이 나서며 대뜸 말했어요. 그건 흰 수탉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흰 수탉이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자 대약은 보십시오. 흰 수탉은 몸뚱이가 새하얗지 않습니까? 또 다리에 며느리 발톱이 있으니 뿔이 난 것이고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하루에 세 번 때 맞추어 울잖아요.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왕에게 진귀한 구슬을 선물했습니다. 구슬은 여덟 번 휘어진 구멍에 실로 꿰어 있었어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구슬이로구나. 왕은 구슬을 가까이에 두고 늘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그만 잘못하여 실이 빠지고 말았어요. 아플싸, 이걸 어쩐담. 아무리 실을 꿰려 해도 여덟 굽이 구멍에 실을 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옳지, 이걸 문제로 내어보자. 왕은 곧 소년에게 문제를 풀어 오도록 하였어요. 소년은 문제를 받아들더니 이 문제는 아주 쉽고 간단하네요 하며 개미를 잡아 허리에 실을 메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슬의 한쪽 구멍에 개미를 넣더니 반대쪽 구멍에는 달콤한 꿀을 발랐어요. 그러자 개미가 살금살금 꿀 냄새를 따라 기어가더니 이윽고 반대쪽 구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년의 슬기에 왕은 또 한 번 감탄하였지요. 이번엔 진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야지. 어느 날 또다시 이렇게 생각한 왕은 황소에게 배가 뚱뚱해질 때까지 콩을 실컷 먹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황소 몸에 기름을 자르르 발라주고 뿔을 씻고 목욕까지 시켰어요. 왕이 신하를 시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는 새끼를 배웠다. 새끼를 낳거든 함께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데? 모른다고 하면 천냥 벌금을 물어야 할 텐데. 문제를 받은 소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남자는 소년이 시키는 대로 궁궐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보시오, 대체 궁궐 앞에서 왜 우는 거요? 신하들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도 않고 울기만 했지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우는 이유를 묻자 남자가 더욱 슬피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저의 아버지가 출산일이 여러 날 지났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해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제발 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남자의 말을 듣고 난 왕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이런 사람을 봤나.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때 소년이 나와 물었습니다. 대왕님, 그러면 대왕님은 어떻게 황소를 보내시면서 새끼까지 낳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황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년의 물음에 왕은 아차 하고 놀랐지요. 하지만 왕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했답니다. 아하, 그렇군. 새끼는 암소가 낳는 것이지. 그 황소는 그냥 돌려보내거라. 참으로 대단한 아이다. 정말 대단해. 요번엔 진짜 풀지 못할 문제를 내봐야지. 왕이 다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그네 놀이를 하려는데 모래로 꼰 그네의 밧줄이 끊어졌다. 그러니 새로 모래밧줄을 꼬아서 보내도록 하라. 문제를 받고 한참 생각하던 소년이 대왕께 말했습니다. 대왕님, 모래밧줄을 만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굵게 꼬아야 할지 몰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밧줄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꼬겠습니다. 왕이 끊어진 모래밧줄을 내놓았을까요? 소년의 말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런, 그런데 모래밧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문제는 그냥 해결한 것으로 하마. 며칠 후 왕이 다시 명령을 적어 내려보냈습니다. 궁궐에서 먹을 음식을 지어보내도록 하라. 단, 아래와 같은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첫째, 쌀과 샘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나무를 떼어서도 안 된다. 셋째, 가마솥이나 부엌을 사용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보낼 때 잘 닦여진 넓은 길로 와도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받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야. 쌀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 나무를 떼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익히지? 가마솥을 사용할 수도 없다니 그럼 어떻게 음식을 만드나? 사람들은 웅성웅성 떠들어 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기다려봐. 일단 대약한테 문제를 가져가 보자. 문제를 본 대약이 빙긋 웃더니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간단한 문제인데요, 뭘. 대약은 쌀 대신 밀가루를 쓰게 하고 샘물 대신 빗물을 받아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솥은 큰 질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대신 잎사귀를 떼고 부엌이 아닌 마당에서 음식을 익히게 했어요. 그런 다음 다 만든 음식을 수레에 싣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닌 오솔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지요. 오호, 과연 영특하고 슬기로운 소년이로다. 그날 왕은 소년을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이 되고픈 개구리. 피렌체는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 때문이지요. 이번 왕은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리겠지. 틀림없이 백성들을 위하는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왕궁으로 가는 다리 위에는 선물을 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도기장인은 값비싼 도자기를 들고
보석상은 번쩍이는 보석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지요. 피렌체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도 새 왕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자네들 지금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는 건가? 새로운 왕께 잘 보여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닌가?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서둘러 왕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도 왕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선물해야 할 텐데. 그때 마키아벨리의 머릿속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왕한테 필요한 건 무기나 보석이 아니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야. 때마침 마당 연못에서 놀던 개구리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라고?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개구리는 그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땅과 물에서 사는 나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암 그렇고 말고 어떻게든 그 책을 읽어봐야겠는걸. 개구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마키아벨리는 책상 앞에 앉아 숫 양머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어느 날 숲속 동물 나라에서 왕을 뽑기 위한 회의가 열렸어요. 왕이 되고 싶은 동물은 나와서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시오. 거북이가 동물들에게 말하자 염소가 손을 번쩍 들었지요. 거북이는 염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염소, 그대는 왕이 될 수 없소. 아니, 왜 안 된단 말이오? 나는 이 숲을 누구보다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소. 하지만 다른 숲의 동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이오? 그대는 이 숲의 동물들을 지킬 힘이 없잖소. 거북이의 말에 염소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돼지가 앞에 나서며 말했어요. 왕은 나처럼 부자라야 돼요. 돈만 있으면 용병들을 써서 튼튼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북이는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대보다 돈이 더 많은 자가 나타나서 더 후한 몸값을 주겠다고 하면 용병들은 당장 그리 달려갈 것이오. 결국 돼지는 머리를 긁적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겠소? 이번에는 사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동물들은 사자처럼 용감한 짐승이 왕이 되면 숲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거북이는 이번에도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습니다. 사자, 그대는 용감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오. 만약 그대가 왕이 된다면 10명의 적을 상대할 수는 있어도 수천 명의 군대와 싸우지는 못할 것이오. 동물들은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순양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왕이 되겠소. 순양의 말에 거북이와 동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염소처럼 좋은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돼지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떠돌이 순양이 감히 왕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웃을 수밖에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왕이 되겠다는 것이오? 거북이가 퉁명스럽게 묻자 순양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
숫 양이 손을 높이 들어 신호를 보내자 수백 마리의 숫 양떼가 우르르 나타나 동물들을 내어쌌습니다. 숫 양들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칼과 창을 들었지요. 그 기세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용감한 사자도 슬그머니 뒤로 숨어버렸답니다. 자, 누가 왕인지 말해보시오. 숫 양의 으름장에 거북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숫양, 당신이 왕입니다. 거북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백 마리의 숫양 무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순양머리 대왕 만세! 순양머리 왕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체격이 건장한 세 사람의 순양이 순양머리 왕을 호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알겠는가? 동물들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순양이 왕이 되었지만 동물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염소와 돼지, 사자는 호시탐탐 순양을 내쫓을 기회를 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순양머리 왕이 염소와 돼지, 사자를 초대했습니다. 순양이 웬일로 우리를 다 초대했지? 염소와 돼지, 사자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순양머리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숨어있던 순양머리 왕의 병사들이 나타나 일제히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염소와 돼지, 사자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무도 순양머리 왕에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순양머리 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학식 높은 순양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왕께서 매일 전쟁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양머리 왕은 빙긋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게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있소. 순양머리 왕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동물들에게 무료로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물들은 공짜로 먹을 것이 생기자 더 이상 불만을 품지 않았지요. 은혜는 이렇게 조금씩 베풀어야 하는 법이지. 당분간 동물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숲으로 쳐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순양머리 왕은 지휘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페르시아를 칠 것이니 군대를 소집하시오. 대왕, 우리는 아직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왜 우리를 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그건 저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실력이 비슷하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겠소? 순양머리 왕은 귀엽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순양머리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양머리 대왕, 페르시아는 절대 먼저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소. 부탁이니 전쟁을 하지 맙시다. 다리우스 왕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순양머리 왕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주겠소.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지만 순양머리 왕의 군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땅과 재물의 반을 주겠소. 제발 전쟁을 멈추시오. 다리우스 왕이 애원했지만 순양머리 왕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궁은 불에 타고 다리우스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순양머리 왕에게 대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왕이시여, 우리 피렌체는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렌체가 분열된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할 때 잔인한 일은 한꺼번에 하고 은혜는 천천히 베푸십시오.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하시고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왕에게 선물할 책에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왕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게 높은 자귀를 주시겠지.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책을 훑어본 왕은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참 이상한 늙은이군. 이따위 것을 무슨 책이라고. 왕은 마키아벨리의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이 책을 노리던 개구리가 냉큼 책을 집어들고 달아났답니다. 왕께서 곧 나를 부르시겠지? 왕의 부름만 애타게 기다리던 마키아벨리는 꼬부랑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왕은 마키아벨리를 불러주지 않았지요. 아,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결국 왕의 부름만 애타게 기다리던 마키아벨리는 늙어 죽고 말았답니다. 참 그때 마키아벨리의 책을 들고 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아직도 마키아벨리가 쓴 책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열심히 읽고 있대요. 왕은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구리는 올챙이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워 언젠가 동물 나라를 정복할 생각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좋은 군주. 손자는 기원전 6세기경 제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공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손자의 이름은 무이고 자는 장경이지요. 손자는 제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고국을 떠나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오나라 장군 오자설을 통해 오나라의 왕인 함녀를 만나게 되지요. 손자와 함녀가 만나는 날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끝에서 봄바람이 살랑대는 화사한 봄날처럼 손자의 가슴은 마냥 뛰었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거든요. 왜냐하면 함녀와 만남으로써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야망에 가득 찬 젊은 군주였습니다. 함녀는 병사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고 손자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함녀도 손자를 무척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오나라 신하들이 쭉 늘어선 가운데 오나라 왕 함녀가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손자의 귓가에 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대의 명성은 옛날부터 들어왔소. 그대가 쓴 병법서도 모두 읽어보았지. 이해하기도 쉬웠고 내용 또한 훌륭했소. 오늘 그대를 부른 까닭은 그대의 명성이 이름뿐인 건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오. 내 앞에서 시험 삼아 군대를 지휘해 볼 수 있겠소. 손자는 내심 바라고 있던 터라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손자는 이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병법에 따라 그 어떤 집단도 훌륭한 군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귀족들도 최강의 군대로 만들 수 있고 흉포한 죄수의 무리라도 그 어떤 군대보다 훌륭한 군대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라도 괜찮겠소. 우리 오나라에는 이미 귀족과 죄수로 구성된 군대가 있으니 여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꼭 보고 싶소. 천하의 손자라 할지라도 여자로 구성된 군대를 제대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손자는 순간 당황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은 뒤 대답했습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인내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오나라 왕 함녀를 만나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다니 손자에게는 놓칠 수 없는 행운이었지요. 하지만 궁녀들을 지휘해야 한다니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손자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자는 궁녀 18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부와 시종을 군 법무관에 임명한 다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병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잘못이 있을 때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벌을 주는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목을 베어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손자는 궁녀들을 나누어 두 개의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두 궁녀에게 각각 부대를 지휘하게 했지요. 궁녀들은 각자 받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어색한 듯 서로 바라보며 키득거렸지요. 하지만 손자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왼쪽으로 하면 왼손을 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손을 보아야 한다.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궁녀들이 대답을 했지요. 손자는 왕으로부터 받은 도끼를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 명령의 내용을 가르친 손자는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북채를 힘차게 휘둘러 둥둥둥 북소리를 내며 구령을 내렸어요. 오른쪽으로! 궁녀들은 자지러지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좋다. 약속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는 명령에 대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북을 울려 왼쪽으로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도 궁녀들은 마냥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손자가 비장한 말투로 말했어요. 명령을 들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는데도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대장의 죄이다. 그러니 두 부대장의 목을 베어
약속의 중요함을 보일 것이다. 순간 궁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왕과 손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왕도 순간 당황했지요. 장군의 능력을 확인했으니 굳이 두 궁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오. 왕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왕의 명령으로 장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장수는 군대 안에서 어느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손자는 두 궁녀의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은 뒤 다른 두 궁녀를 새로이 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북소리와 함께 명령이 내리자 궁녀들은 이제 정확하게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지요. 손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대가 완전히 훈련되었으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시면 불구덩이에라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는 아끼던 두 궁녀를 잃은 것도 충격이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손자의 태도도 못마땅했습니다. 장군 오자서가 이를 눈치채고 말했지요. 부디 손자 장군께서는 지나친 군령에 대해 왕께 사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손자는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무엇을 그리 못마땅해 하십니까? 어찌 나라의 중대사는 뒷전으로 하고 두 궁녀의 목숨만 안까워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함녀는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마음을 접고 손자를 돌려보냈지요. 며칠간 꼼짝도 하지 않던 함녀는 7일째 되는 날 손자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전생을 좋아하오. 나의 힘을 다른 나라에 보이고 싶소. 사실 그동안 훌륭한 장수를 만나지 못했다오. 부디 우리 오나라 군대의 고문이 되어주시오. 그러자 손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결코 즐길 것이 못됩니다. 너무나 위험해서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군대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왕께서 전쟁을 마치 놀이처럼 생각하신다면 소인은 오나라를 위해 도울 일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오나라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군의 높은 뜻을 미처 알지 못했소이다. 지금까지 여러 병법서를 읽고 전쟁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들어보았으나 장군의 뜻과 비교하니 그것들은 참된 병법이 아니었던 것 같소. 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니 부디 참된 가르침을 주기 바라오. 오나라 왕 함녀는 진심으로 손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청했지요. 제발 우리 오나라를 위해 병법만이 아니라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의견도 들려주시오. 손자는 함녀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현재 진나라는 범씨, 중앙씨, 지씨, 한씨, 위씨, 조씨의 여섯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조씨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범씨나 중앙씨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함부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들의 사병을 늘리는 한편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른 가문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씨 집안은 백성들에게 경작지를 주고 세금도 거두지 않습니다. 또한 몸소 농사 짓고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관리들은 신중해지고 백성들은 넉넉해져서 군주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쳐 자신의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크게 깨달은 오나라 왕이 말했습니다. 참된 정치란 백성을 첫째로 생각하는 왕도를 의미한다는 뜻이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존중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소. 이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라는 생각부터 심어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살면 왕도 살고 백성들이 죽으면 왕도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를 것이며 왕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왕은 손자의 말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눈먼 나라의 왕 이야기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맹목왕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며 지냅니다.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이성인은 옥수수 여신에 대한 맹목왕의 억지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무조건 신을 믿고 의지하려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증명해 가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